뉴스입니다. 규제 자유특구 7곳이 선정됐습니다. 블록체인을 앞세운 부산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 스마트 웰니스 대구, 이모빌리티 전남, 스마트 안전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자율주행 세종 등이 규제 자유특구 지역입니다. 7곳의 지역은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부산의 경우 블록체인 특구이지만 암호화폐는 정면 배제됐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는 정부 방침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특구라는 업계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특구는 49개의 특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됩니다. 중기부는 1차 특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R&D 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세제 지원으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7개 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특구기간 매출 7천억 원과 고용 유발 3,500명, 400개 기업의 유치가 예상된다는 견해입니다.